어제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에 대한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통영역지도에서는 교사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덮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학생이 쓰러지고 119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119가 왔을 때가 10분입니다. 10분인데 119가 이미 왔을 때 아이는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맥박 체크를 하시고 급하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매뉴얼에 따라 119 구급차에 교사가 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숨진 동생 옆에 형을 태워보내는 비인간적인 선택을 누가 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학교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이 될 때 구급차에 탑승을 하는 게 보건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게 매뉴얼상 탑승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때 저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학교 내 응급사항 시 보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영시 역지도에서 발생한 교사 간 폭행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선임교사가 술을 마시고 후임교사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교육위 의대는 이게 보고 없이 계속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태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가해자의 분리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 해제를 해놨고요. 학교 안팎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이후 교육자들의 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